그런 것들을 드디어 이제 저기 네. 여우조연상 네, 곧 네. 발표한답니다. 아 드디어 나와서 네. 이제 소개하는 사람은 브래드 피트. 이러면 거의 윤여정 씨 죽였다는 거 아니야? 아니 브래드 피트 제작자잖아요. 제작자요. 플랜 B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짜고질 고스톱이네. 시상자부터 좀 심상치 않은데요? 심상치 않아. 그러면 오늘 오후에 뭐 대한민국은 또 한 번에 그렇죠? 네. 아 역시 K무비 그렇죠? 예. K방역에서는 조금 저 다리를 절고 예. 있지만 다시 한번 만약에 윤여정 씨가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은 뭐 네. 이건 경천동지할 일이죠. 한국 여배우가 아카데미상에서 수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진짜 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인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 사실 저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이라고 그러면 예, 예, 예. 2021년 지금 4월 말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여자 배우 가장 연기를 무당처럼 하는 여자 배우가 이 여자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 윤여정 씨가 우리 예상 또는 네. 우리 기대 우리 바람대로 받으면 전 세계 최고의 배우가 윤여정이다라고 낙인 찍는 거는 마찬가지. 그 정도 해석은 무리한 게 아닙니까? 근데 뭐 윤여정 씨의 연기는 그 뭐 서구인들의 시선에서 보면은 굉장히 참신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연기잖아요. 익숙하죠. 예. 그래서 와, 그 저 정도로 저렇게 상찬을 받을 만한 연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카데미가 사실 뒤늦게 뒤늦게 어떤 한국 여배우의 어떤 저력을 발견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뭐 갑자기 윤여정 씨가 갑자기 막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대단한 연기를 보여준 건 아니에요. 아, 물론이죠. 예, 예. 윤여정 씨는 왜 70대 초반에 그 김기현 감독의 네, 네. 환영, 환녀, 예, 예. 충녀 예, 이런 예, 예. 시리즈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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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미 스타덤에 올랐었죠. 예,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문제적 인간, 저는 굉장히 멋있는 인간. 조용남 씨하고 결혼하면서 은퇴했다가 예, 예. 다시 미국에서 돌아와서. 또 이제 혼자가 된 다음에 한참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죠? 예, 예. 힘들고 뭐 써주는 사람도 없고 예, 예. 이미 이제 그런 개성을 원하는 시대도 아니었고 예, 예.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예. 한국에서도 윤여정 하게 됐죠.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예. 왜 저 윤여정 씨 한국 영화에서도 그 주연급의 이제 예, 예. 역할을 했잖아요. 예, 예. 그거 혹시 기억나요? 파우더 공원에서 늙은 남자들과 어? 자기 성을 하는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네. 그런 영화 있었는데 네. 그때는 아우 조금 저 보기 민망하다 이랬었어요. 그런데 아. 사실 오늘 상을 받는다면 네. 오늘 네. 오늘 상을 받기 위해서 네. 그렇죠? 네. 그런 좀 그렇죠 주변부 역할들 같은 것도 좀 하게 된 거지. 인물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브래드 피트가 여우조연상을 준다? 자,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러면서도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려나? 사실 우리 스티븐 연도 남우주연상의 확률이 있어요. 남우주연상이죠? 남우주연상의 주연상. 확률이 있어요. 예, 예. 현재 그 저기 LA에 할리우드의 소위 저기 그 승부 예측사들 전망위원은 3위입니다. 그런데 네. 저 2위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1위는 아무래도 그렇죠. 마레인의 블랙바텀의 그 체드윅 보스만이 지금 뭐 예. 그리고 유력하다고 그러는데 안소니 호킨스도 만만치 않아요. 그 저기 더 파더의 안소니 호킨스. 저는 리즈 아메드도. 리즈 아메드도 그렇죠. 뭐 예. 이렇다면 남우주연상 부분은 예. 정말 치열하네요. 예, 치열해요. 어? 그래서 사실상 스티븐 연이 수상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응? 네, 브래드 피트가 나왔네, 드디어. 조연 여우상. 윤여정 씨가 가장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작자 브래드 피트에 의해 후보로 소개되고 있는 윤여정 씨.
자, 맹크의 아만다 사이프리드. 네, 아만다 사이프리드. 사이프리드. 보라 서브시퀀트 무브먼트. 네. 거기에 마레 바콜로바. 이 영화는 한국 사람들은 사실 지겨워하지 않는 아주 정치 블랙 코미디죠. 자, 올리비아 콜만. 더 파더의 올리비아 콜만. 딸 역할. 네. 저는 올리비아 콜만도 좋았어요. 네. 다음에 글렌 크로스. 네, 그렇죠? 네, 힐빌리의 비가 노래. 야. 오! 예측대로. 예. 브래드 피트는 지금 윤여정 씨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또 여정윤 이를 예, 여정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윤여정 씨. 저기 매력이 넘치네요. 네. 정말 70이 넘은 나이에 그렇죠. 그냥 70년 나이인데 인생의 아. 이런 사람은 오래 살고 봐야 된다니까. 40 중반. 안 돼, 그것도 빛나는 인생일 네. 때. 지금 브래드 피트가 자기 이름을 이름부터 부른 거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감독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요. He was our captain and my director. So, thanks to you. So many thanks to you. And I'd like to thanks to, well, see, I don't believe in competition. How can I win Glenn Close? Win over Glenn Close? 내가 어떻게 Glenn Close를 이길 수 있겠었냐. 그렇죠. 네. I'm lucky than you. 나는 그냥 당신들 다른 후보들에 운이 좋았을 뿐이다. 윤여정 씨는 네, 미국 네. 공중파 TV의 소위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데뷔해도 되겠네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하네, 그렇죠? 두 아들한테 내가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네. 일한 결과다라고 네, 얘기하고 싶다. 그렇죠. 김기영 감독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방금. 아, 그랬어요? 예, 예. 내가 첫 영화를 하게 김기영 감독 감사한다. 야, 40년 전을 예. 기억했네요. 예, 예. 그렇죠? 살아계셨더라면 굉장히 행복했을 것이다. 그 말을 했습니다. 예. 윤여정 씨 정말 멋진 여배우.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